관련사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 바로 내포 신도시인데요.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코스모스로 깊어진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조청 도정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충청남도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정기국회에 대한 도정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고 엿듣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3대 행복, 3대 혁신 등 역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각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엄청난 수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도 이제 전세가 돼가지고 뭐 돈 안 따오면은 사업이 안 되니까 열심히 투쟁을 하겠습니다. 내년 국비를 확보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은 19가지로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사업,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에 대한 사업 등입니다. 앞서 지난 8월과 이달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적책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가시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충청남도 학생 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 학사는 충남의 인재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800명 이상의 학생이 충남 학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충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시 충남으로 돌아와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그런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충남 학사는 올해 8월 옛 충남도청 별관을 활용해 신축 이전했는데요. 그런 벽돌은 그 청사 있던 것들 좀 기념하기 위해서 양쪽 오래된 것들 이렇게 한쪽으로 예, 저쪽이랑 몇 군데. 충남 학사는 2인 1실로 총 246명이 입실 가능하며 세탁실과 회의실, 독서실, 다목적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월 14만 원으로 평일 2식, 주말 3식의 식사를 제공해 도민들의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로 내는 게 아니고 세 달 한 학기에 내잖아요. 근데 그냥 자취방 한 달 내는 것보다 그런 거랑 거의 가격이 맞먹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충남 학사는 농촌이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저명인사 초청을 통한 명사특강, 취업 역량 강화 캠프, 채용 박람회 참가, 졸업생 멘토링, 국내외 문화탐방 등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생기숙사가 앞으로도 충남의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역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시군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군을 방문했는데요. 유류 유출 사고 보상 조속 추진, 안면도 관광지 개발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얼굴을 맞대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도지사와유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기탄 없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기탄 없이 이렇게 그런 거를 들으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하면 안희정 지사가 모임에 직접 찾아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지사와유 프로그램의 첫 번째 만남은 태안군 사이버 농업연구회 분들인데요. 농산물 블로그 홍보 기자단 운영, 갯바람 태안장터 홍보, 전자상거래 소포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상품이 좀 많이 좀 팔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홍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내년 그 친환경 인증을 맡아야 돼요. 이런 거 자체가 100% 자기 부담으로 해서 매년 인증을 맡으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좀
참가자들은 현장의 소리를 직접 전했고 충청남도 역시 논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사꾼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많이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지사와 유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모든 시군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충청남도 페이스북이나 비서실로 하시기 바랍니다.